부인이 되신 안석호 회장님의 유언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이 보유한 현강 주식은 허청산 고문 변호사가 1년 동안 임시 보관한다. 둘, 본인의 집과 지방 소유의 모든 동산 그리고 예금은 안남진에게 상속한다. 셋, 본인이 소유한 건물 두 채는 최시우에게, 가평의 별장은 최수희에게 상속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강그룹의 후계권은 1년간 유보하며, 그동안 임시대표이사는 최대 주식을 보유한 허청산이 맡는다. 후계권 후보 안남진과 최시우 두 사람은 각각의 팀을 꾸려 세 번의 패션 콘테스트를 치른다. 그 패션 콘테스트의 승패와 1년 후 매출 결과를 합산해 승리한 자가 최종 경영권을 갖는다. 또한 최종 경영권을 갖게 되는 자가 허청산 고문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는 주식의 소유권도 갖게 된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어떻게 괜찮겠니? 그 노인네가 끝까지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치는데 내가 이대로 당할 줄 알아? 모욕적이네요. 결과야 뻔하겠지만 패션의 기본도 모르는 녀석이랑 후계권 경쟁을 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요. 처음부터 이상했어. 진지게 알았다면 손을 썼을 텐데. 네 할아버지한테 이런 꿍꿍이 속에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현강은 제 겁니다. 할아버지 유언장 하나 때문에 저런 말도 안 되는 녀석이랑 1년 동안이나 경영권 경쟁할 수는 없어요. 이건 제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1년까지 갈 게 뭐가 있니? 네? 최대 주주가 대표이사 자리에 오르는 거라면 네가 최대 주주가 되면 되는 거잖아. 어떻게요? 네 작은 할아버지와 미난이 있잖니. 어머니와 제가 갖고 있는 주식에 작은 할아버지와 미난의 주식을 합치자는 건가요? 빙고. 작은 할아버지가 저희 쪽으로 주식을 넘겨주실까요? 네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평생을 온갖 수모를 당하며 뒷방 노인을 전락한 사람이야. 네가 대표이사가 된 후 계열사 하나 떼어준다고 하면 선뜻 넘겨줄 거야. 넌 예정대로 승주랑 결혼만 하면 돼. 그럼 허 변호사를 제치고 자동적으로 네가 대표이사 자리에 오르게 되겠지. 미나니 캐스팅 보트라고 하셨던 어머니 말씀 이제야 이해가 가네요.